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멸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보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그 방송에 앞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 막 그 무슨 기각됐다고 난리들을 치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기각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죄 그거 된 것도 아니고, 뭐 그 기각이라는 게 영장 판사들, 그러니까 기소는 이미 돼 있는데 불기소, 아니 이제 그냥 기소냐 이제 뭐야 구속 기소냐 이 차이인데, 구속 기소 아니고 그냥 기소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조사받고. 그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불구속되었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무슨 불구속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죄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뭐 검사들이 조사를 잘못한 것처럼 막 그 난리를 치고 뭐 크게 무죄된 것처럼 뭐 난리를 치는데, 무죄 절대 아니죠. 단지 이제 영장 판사가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영장 판사들은 세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 판사 세 사람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좀 그 한 100억씩 팍팍 한 300억 돈 많으니까 줘버리면은 내가 그 사람은 뭐 나를 구속시킬 이유가 없겠죠. 뭐 변호사들한테 딱 줘가지고 말이야, 간접적으로 해도. 그러니까 뭐 나는 그 오래 전부터 이재명이가 말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 뭐 아 난 구속 뭐 영장심 받겠다 하고 옛날부터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럼 갑자기 와가지고 뭐 죽는 신용하고 생쇼 하더니, 예? 뭐 단식도 가짜 단식하고 뭐 이래. 이 사람들은 전문이 가짜야, 가짜. 조작이고, 가짜와 조작. 거기에, 아니 전문가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뭐 그렇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너무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뭐 다 법대로 검사들이 알아서 하고 뭐 나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말이야 뭐 됐니 안 됐니 말이야 우리끼리 말이야 뭐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신경 쓰실 것이고, 이재명이하고 이제 이하종이하고 이하종 우리 회장, 월남윤 참전자에 존경하는 우리 이하종 회장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조폭 사주나 마찬가지인데, 조폭 사주 좀 틀린 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회장은 이제 인성이 많아서 조폭이 된 거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이하종 회장은 자기 스스로가 조폭 같은 그런, 조폭이 나를 치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을목이지만은 조금 다른 생활 환경은 틀려요. 주변 환경은 틀리는 그런 을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회장 을유일주고, 그러니까 을유 밑에서 쳐주는 그런 일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개묘 뭐 어떤 개미 해가지고 어떤 수기운이 많아가지고 많이 여러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고, 우리 이하종 회장은 여러 사람들을 등치는 그런 양아치 같은 비슷한 조폭, 양아치 미안한데 그런 말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네. 조폭 비슷한 이런 자주 타고나는데, 을축일주고, 을축. 을축은, 축은 그 창고고 묘지고 그래요. 그 을축. 근데 을축 안에는 축 개신기라 그래가지고 물도 있고 칼날도 있고 토도 있고 비옥한 토도 있고 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찌르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그 월주가 기유기 때문에, 월주가 기유는 하늘에서는 뭐 편재지만은 밑에는 편관이, 편재 편관이 깔려 있어요. 편관은 다, 편관이 바로 그게 이제 양아치 조폭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 축이기 때문에 축이라서 난 축하고 술이 오면은, 을목은 술이 오면은 그 입고가 돼, 임묘. 그 술이 25일이 병술이라서 25일에 입고 된 걸 알았는데, 될 걸 알았는데, 10월달이 임술월이야. 임술월. 그러니까 10월달에
입고가 월로 10월 달 안에 이제 입고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을목하고 병화하고 이 사람의 지금 병화가 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병화도 같이 입고가 돼야 돼. 을목만 입고가 되려고 하는 게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병화도 같이 입고가 돼. 병화가 같이 입고 되려면 을, 병, 무가 같이 입고 되는 게 술, 술토야, 술토. 술토가 바로 지금 10월,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11월 한 8일까지 이 사이가 임술월이야, 임술월. 임술월은 정인도 되지만은 위로 보면 정, 서로 간지로 보면은 임수가 되지만 지지로 보면은 입고가 되는, 임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은 냉기 어렵지 않을까, 11월 8일 안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9월 달은 뭐 무난히 넘어간 것 같은데요. 10월은 못 냉길 거예요. 못 냉길 거예요. 뭐 거기까지만 하고 저는 여러분들 내가 그 좀 뭐 9월 달에 9월 25일 날 날짜까지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재명이도 차질이 생기고 이화정이도 차질이 생겼는데 이화정이는 근데 이제 그 10월 달은 못 벗어날 거예요. 10월 달. 10월 달 임수월은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10월 달만 잘 남기면은 한 2년간은 아직도 괜찮다. 그렇지만 못 남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이제 말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10월 뭐 8일 안에 입고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저는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맞춰 들어가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내가 깊이 안 봐서 그런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와서 대충 봐서 근데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월 달은 못 넘길 거예요, 확실히. 자, 그리고, 이거, 내가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우선 뭐, 어떤, 본방송에 들어가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인데,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추석 연휴에 이제 이번에 한가위 보름달 크게 붕 뜨면은, 달이 크게 밝게 뜬다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 소망도 빌고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그 한가위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우들 너무 보면은 부족하고 좀 많이 초라한 그런 전우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쁜 추석은 아니에요. 우리 전우들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좀 슬픈 거 있고 기쁨을 갖고 또 다들 행복하게 가정 만사형통하시길 보름달처럼 크게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충성 한가위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별 방송을 끝내는 게 아니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진행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을 요즘 한 2, 3일 만에 한 번씩 하고 이랬는데 제가 사단법인 때문에 굉장히 그 사단법인이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 그냥 고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이렇게 보완할 것도 많고 여기저기 전화할 때도 많고 서로 협조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노인회도 있고 우리 뭐 마을 공동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에 내가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방송이 좀 소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우선 기쁜 소식은 우리 그 안보연합회 파울 안보연합회 최종 우리 그 서류가 법무관리관실로 지금 오늘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그것이 추석 세고 이제 아마 합격 서류가 나올 거 아닌가 싶으면 거기 이제 10월 초에 10월 11일 정도를 예약하기 9월 11일 날이 우리 창설일인데 한 달 늦춰서 10월 11일 날쯤 우리 그 발기인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 임원들 전부 모아가지고 지금 도장만 찍으면 10월 11일 자면
한 번쯤 더 수정하라면 수정해가지고 하든 해더라도 10월 11일에는 어떻게든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도장을 찍어 정식으로 하면은 2주 이내 10월 이내에 설립 허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설립 허가의 주 우리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파월 장병들이 이게 장교 사병 장성 이게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사병들이 따로 놀기 때문에 장성 장교 사병 이 세가 장성 장교 파월 우리 한국군 장성 장교 사병이 모두 참여하는 삼각연합회 삼각연합회를 안보연합회 삼각안보연합회를 첫째 구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파월 장병들 단체가 상위공경의 무공수훈자의 고엽제 전후에 월남전 참전자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 흩어져 있는 전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안정된 파월단체 구성해서 파월 보훈단체 간의 협력 안보연합회를 좀 구축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우리 사라질 파월 장병들,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후손, 그리고 과거 돌아가신 현재 살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남겨줘야 할 이런 세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세대 간의 세대 안보연합회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넘겨줘야 된다 하는 이런 지금 개념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이 파월 유공자 단체하고 경제별진에 기여하고 업적을 홍보하고 후세들에게 남겨주도록 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안보연합회 이런 그 주축으로 지금 보장을 해나가야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전우들과 참전국들, 국제 베트남과 우리 동맹국들, 국제안보연합회 구축을 해야 되고요. 우리 파월 안보연합회가 그야말로 모범되고 기준이 보훈 단체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모범 리더십 이거를 좀 지향하는 그런 지지를 가지고.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은데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파월 유공자 단독법.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이 제출한 대선 공약, 대통령의 공약 80만 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오늘 추석을 앞두고 전우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부산의 문현동의 박부갑 전우님, 김봉님 사모님 명의를 해가지고 20만 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인천의 주안동의 33번 우리 저기 박부갑은 34호고 우리 이현식 전님 33호인데 33호님도 5만 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절 잘 쉬시고요. 우리 그 위에 기타 회비를 내주신 한 3, 40분, 4, 50분 되시는데 매 월회비 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 스타크랩에 가입해 주신 10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세시고 명절 세고 나서 저는 명절 동안에는 저도 좀 쉬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피곤하고 어디서 전화 왔어요. 하도 전화 방송도 안 하고 하니까 죽었나 살았나 우리 동기생들이 요즘 바구이 뭐 살았나 죽었나 해가지고 궁금한지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아유 잘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오빠 아직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우리 그 이재명 그 우리 이하종 회장하고 이재명 우리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오늘도 큰 소리 뻥뻥 칠 거야 충성.